안녕하세요. 호주 안전정보국의 조세입니다. 오늘 학교는요, Saint Lawrence College라는 곳입니다. Saint Lawrence College는요, 캐톨릭계의 사립학교고요. 1905년도에 첫 개교를 했습니다. 아, 참 이 학교는 아셔야 될 게 남자 학교입니다. 남자 학교이고 제가 아는 한 시티에서 브리스벤 시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오늘 학교를 답사를 도와주신 유학생 담당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네슬리 선생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Nesli. Can you come over here? Hello, welcome to St. Lawrence's College. I'm Nesli Armitage. I'm the 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 here, and I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and your son to our community here at St. Lawrence's College. Thank you very much, Nesli. 저희가 직접 한번 보면서 St. Lawrence가 저의 학교들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요. 직접 저와 함께 가보시도록 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볼 곳은요, 세인트 로렌스의 큰 자랑이에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브리스벤에서 가장 큰 오디토리오 룸을 갖고 있는, 강당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강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보실 곳은요, STEM 빌딩입니다. 제 예전 영상에서도 각 학교들의 STEM 빌딩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공계 개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STEM 과정을 듣게 되죠. 자, 한번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How are you, sir? Good morning. How are you? Very good. I'm Joseph. Nice to meet you, Joseph. Nice to meet you. So Luke's group is conducting an experiment into the electromagnetic force. 선생님께서 지금 이 클래스가 오늘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전기화해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룹 스터디를 한답니다. Yeah, Labs told them that last week that another class had a bit of a what grade are you? Bad day. Oh, 12. 12학년 학생들이에요. 고3이죠. My number is 20. 11학년 화학 클래스를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Good morning, sir. Hi, how are you? Very good, thank you. So they're running a practical to simulate respiration, so they're using yeast and they're monitoring the respiratory rate. Good morning, sir. 인도 짐네스틱이에요. 남자 학교다 보니까는 7학년, 8학년, 중2, 중3, 고1 가면서부터 자기 이제 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도구들, 공부들, 운동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Yeah. Nice to meet you, I'm Joseph. Hello. Yeah, lovely facility, the gym. So we have boys that come into the gym before and after school. They work on their body weight strength and do fitness as well, just to help them improve their looks, their feel, and feel good about themselves too. 자, 호주 학생들은요, 한국 학생들과의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수업도 잘 따라하고 공부도 좀 잘하고 인기도 많습니다. 웬만한 사립학교들은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잘 갖춰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도 운동장입니다. 요즘 발리볼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스켓볼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풋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할 수 있도록 멀티 시스템을 해놨어요.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채플, 성당입니다. 딱 보셔도 너무 예쁘죠? 전 학생들이 다 미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종교에 대한 강요는 없지만 학교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그냥 참석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 학교의 모체는 캐톨릭이고 캐톨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번 미사를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학교 잡사를 오면은 꼭 보여드리는 곳이죠. 도서관입니다.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학교의 도서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책들도 참 진열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인트 로렌스 컬리지는요, 학생들한테 노트북을 다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노트북, 자기 노트북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책을 보는 것보다는 디지털 도서나 아니면은 디지털 문서들을 많이 서치를 하게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요즘 도서관들이 책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책들이면은 제가 다녔던 학교들 중에서는 굉장히 책들을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요, 남산로이다 보니까는 어쩌면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일 수도 있어요. 공업실입니다. 이 학교는 그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고 커요. 그래서 정말 보통의 일반적인 망치, 스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만들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Hello, how are you? So what's the engineering class for? An engineering class that covers structural, civil, electrical engineering. Uh-huh. So in the real world, you go through and design bridges, buildings, mining is really big in Australia, so the mining background.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스트럭처 디자인이나 시빌 엔지니어링 스트럭처 같은 걸 이제 배우고 있답니다. 지금 12학년들이 만들고 있는 거는요, 워러탱크라는 걸 만들려고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만든 다음에 그 워러탱크의 프레셔나 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기기들이 여기 다 있다고 합니다. I will look. 보시면은 3D 프린터도 있고요. 프린팅.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디자인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의하고 계속 더 어떤 디자인을 끝낸 다음에 자기들 학생이나 여기 워크플레이스 와가지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So it's a laser cutter. You place in your acrylic or timber and use a program called Illustrator, which is like a graphic design program. And to really accurate specifications, it'll cut out all the parts that you would need for your prototype. 네. 자, 공기 쫙 정리 정도 다 잘 되고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레이저 커팅 갖고 커팅도 해보고, 3D 프린터 가지고 물건을 직접 만들어도 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해보고, 네,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기관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Easy. Sorry. This is the film and television part, and this is where we teach film and television. Mm-hmm. This is our green screen room where we've got all of our different cameras set up. And do you want to come on through? We've got our green screen set up. Let's come through with our television and see over there. Yes. Wow. Very good. So the students film on these cameras that we've got. These are our senior cameras. So we've got seven of these kits that they get to work with. As you can see also over here, we've got our audio studio set up. So this is for the podcasting that the students do right now. The year 10s are doing lots of work with the radio play stuff. 보다시피 green screen이라고 그러죠? 네, 녹색 방. 보시면은 모든 장비들이 다 전부 다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8학년부터 이 클래스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에 뭐 개인 방송, 유튜버, 그 다음에 뭐 편집 이런 것들 워낙에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학생들이 이런 거를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Well, we also start introducing After Effects, Photoshop, integrating all the things that need to be switched together.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곳은 세인트 로렌스의 맨 처음 발을 딱 들여대면은 꼭 와야 되는 곳입니다. 바로 유니폼 샵입니다. 사립학교들은 이런 유니폼에 대한 굉장히 스트릭한 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학교의 전통성,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런 전통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세인트 로렌스는 전통적인 컬러가 무엇인지, 학년들이 입는 옷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해보시죠. 세인트 로렌스는요, black and yellow입니다. yellow와 black strip, 그 다음에 뭐든지 모자도 black과 yellow. 보시면은 모든 게 black과 yellow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고학리 가면 이런 자켓을 있습니다. 이 자켓도 블랙과 옐로우로 되어 있죠. 11학년 이하부터는 이런 퍼플 색깔의 셔츠를 입습니다. 이런 식이 이게 이제 하나의 풀 세트 포멀 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요, 이 학교 세인트 로렌스의 역사와 전통을 다 담고 있는 뮤지엄, 박물관입니다. 학교 박물관입니다. 106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역사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학교 같아요. 예. 한번 들어가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마더테레사예요. 마더테레사. 1981년도에 세인트로렌스 컬리지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9년생인데 73살, 72살, 51년도 사진에 동양인이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자, 오늘 학교 한번 전체로 다 둘러봤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스템 클래스, 라이브러리, 그 밖에 강당,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모든 걸 다 준비해주신 우리 데스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세인트로렌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중학생 남자아이를 데리고 호주로 왔을 때 우선 그 편의성, 시내와 가까이 있고 집도 시내 근처에 구하고선 워킹 디스턴스, 걸어서도 다닐 수 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활발하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어떤 학교보다도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이 넘은 학교의 옛날 건물과 요즘 새로 생긴 신축 건물들의 조화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참, 저희가 학생들, 지금 현재 여기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